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방송에는요, 주바로틸 우리가 처음으로의 소속사 친구들 다 정출돌. 네, 듣기 싫었습니까? 뭐 듣기 싫지는 않았죠. 뭐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대단합니다. 소속사 공식 입장입니다. 정미의 김소유, 소속사 후배 김호중의 단독 팬미팅을 해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우리 탑세븐 7명과 뭐 여자 가수 7명 아니면 초대 가수 7명 경합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14명이 한 2시간을 꽉 채우는데 보통 가수들이 두 곡, 세 곡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콘서트에서는 한 10곡을 부른다고 해도 보통 4분이라고 하면요, 4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시간의 평균 팬미팅과 공연을 채우려면요, 최소한 초대 가수가 보통은 3명에서 4명, 많게로는 뭐 5명까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꽉 채운 콘서트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에는 몇 명이 출연해요? 2시간 거의 한 30분가량을 공연하는데 19명이 출연합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좀 그냥 가수, 물론 여러분들은 김호중 씨 혼자 나와서 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서도 이 김호중 씨가 목을 못 버텨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120분짜리 강연을 가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쓰고 보통 이 정도 목소리로 하는데도 강연이 하나가 끝나잖아요. 파김치가 됩니다. 근데 가수들은 더 합니다. 특히 투바로티 성악가 출신의 우리 김호중 씨는 이 단전호흡도 쓰고 몸 전체를 쓰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 쉬어도 줘야 되고 또 의상도 갈아입어줘야 되고 완전히 버라이어티 콘서트, 버라이어티 팬미팅이 되려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속사가 총 출동해주는 것 같습니다. 의리라는 뭐냐? 소속사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개런티를 아마 아주 간단하게 인사치레 정도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더더욱 좋습니다. 가수 정미애와 김소유가 소속사 식구이자 후배 김호중 팬미팅에 출격한다. 2일, 바로 좀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미애와 김소유가 김호중의 첫 단독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특별 게스트로 출격한다. 같은 소속사 선후배의 훈훈한 무대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정미애와 김소유는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믿고 듣는 가창력은 물론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중 씨, 우리 선배들이 다 출동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한 말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바쁜 사람들이 다 출연합니다. 김호중 한 사람 때문에.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자, 여러분들은 김소유 씨 하면은 기억나십니까?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씨와 함께 김연자 씨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제가 딱 보니까요, 와, 진정인가요?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90만 9793회입니다. 네, 대단하죠? 이때 송가인 씨와 함께 진정인가요를 1절은 김소유 씨가, 2절은 송가인 씨가 불렀는데 한번 김소유 씨의 노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중앙대 출신으로 송가인 씨 후배이기도 합니다. 진정인가요? 와.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아, 김소유 씨, 우리 김호중 씨의 콘서트 미니 팬미팅에 나오는 것도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거닐며 수놓았던 그 추억. 아, 가슴이 그냥 저밋저밋하는 게 감성이 그냥 풍부해집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저 가창력으로 김호중 씨의 팬미팅 때 한 곡, 두 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신데요. 이 곡이 없어. 돌아설 때의 눈물 짓던 당신이라면. 아, 가슴.
가슴이 철렁철렁.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 한마디.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이 노래를 저는 현장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호중 씨의 목과 좀 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위해서는요. 더 많은 가수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심원 씨도 아직 남았고요. 스케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요. 그리고 16일도 오픈되면은 아마 몇 명의 가수가 더 투입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그 소속사 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진성부터 한혜진, 조항조에 이어 정미애와 김소유까지 초특급 게스트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를 위해 김호중은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속 모범적인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좌석 간 거리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의 우리가 처음으로는 오늘 14일 오후 3시와 8시, 15일 오후 3시와 7시 KBS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16일 콘서트는요, 16일 팬미팅은 따로 공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미애 씨도 정말 주목을 받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아이를 낳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근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미애 씨의 노래, 수운드. 어스름 저녁길에 특히 우리 정미애 씨는요, 웃음이 그냥 한박한 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은등 꽃이 피면은. 아, 간드러집니다. 다들 놀랍니다. 수은등 꽃이 피면은. 아, 이 박수 소리 들리십니까? 그대와 최고입니다. 제가 노래 들었을 때도 아내랑 와 대박이다. 이 길을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뽕필이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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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소절에 끝난 것 같아요. 정미애! 당신은 변해 끓여 보이지 않아. 하하. 순둥 불빛 아래. 오, 김호중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이발길은 떠날 줄 몰라. 야,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또 많은 또 개그맨들이 MC로 출동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김호중과의 협업을 위한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정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뭐예요? 소속사가 뭐 다 참여하는 거야? 이게 김호중 팬미팅이지 이거 뭐야?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봤을 때는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준비할 때 중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요, 초대 가수가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하나의 콘서트에는 3명 내지 4명이 출연하는 걸 봤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는 건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거는요, 6명 이상 참여하는 것도 봤거든요. 대신 아주 촘촘하게 공연이 이어질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미애 씨, 그리고 김소유 씨에게 감사해 드리면서, 우리 김호중 씨, 혹시, 에? 조항조 선배랑 고맙다고 얘기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조항조! 김호중!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아, 여러분, 이 선후배의 조합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남자가 술을 먹는다는 거, 또 여성분들도 술을 먹지만서도 힘들 때 많이 먹어요. 물론 기쁠 때도 먹지만서도 그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보듬어 주는 거거든요.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바로 여러분들 트바로티 그리고 아리스 팬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전세계 팬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던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조항조 선배의 노래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호중씨는 너무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또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가수로서 돌아왔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김호중 씨 콘서트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제가 31년 동안 방송을 한 결과 그리고 또 많은 콘서트에 저도 MC로 가봤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더 많은 사실은 가수, 초대 가수가 필요하고요. 또 M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8월 14일, 15일 그리고 또 조만간에 티켓이 오픈인 16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김호중 최고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팬카페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아유 눈물